마음이 신이 꿈과 눈물도 내게 흘러 가슴 손끝이 지않는데 함께 맞아줄 수 있으니 내가 사무치게 세상이 서러워지고 버틴 숨이 긴 하늘 끝에서 그대 힘이 들고 지쳐
하나도 모르게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실 수가 있죠?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 또 이제 연주가 줄어들길래 네. 아유 또 비트가 또 뭘 나도 아유 비트가 근데 이번에 네. 비트가 준비한 게 아니라 숙별님들이 준비를 해주신 아. 영상 딱 뜨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팬분들이 직접 준비해 주셨다는 얼굴 색이 오더라. 뭔가 저희 딴에는 막 저 객석 난입도 하고 춤도 같이 추고 세리도 두 개 이제 추가가 되면서 우리가 아 준비 많이 했다 되게 당당하게 올라가서 보여드리고 자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다 해도 그냥 한 방에 저를 버리시네요. 참 바로 소감을 그러면 이어서 갈까요? 참 이렇게 벌써 이제 앵콜 콘서트를 저희한테 덕분에 성황리에 첫 회를 일단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12번의 저희 투어 기간 동안 한 번 한 번이 시험 때에 오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이 비싼 공연장에 와가지고 이 기쁨 한가득 가지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저희만의 또 오기입니다. 이게 오셨으면 기쁨 한가득 가져야 된다. 그래서 참 하루하루가 모의고사 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피드백하고 회사랑도 이야기하고 뭐 노래뿐만 아니라 사운드, 연출 모든 것들이 매일 매번 피드백 회의를 하고 결국 이렇게 마지막 앵콘까지 무사히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간 참 많은 공연에 있어서 중요한 많은 부분들을 좀 깨닫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앵콜콘 이렇게 첫날을 무사히 마치니까 되게 수능을 치고 약간 홀가분해진 그런 느낌도 들어요. 사실 내일이 또 하루가 있어서 막 지금 막 와 엄청 아쉽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에게 내일이 또 있으니까. 아 근데 여기는 내일 없으신 분들이 또 계시겠네요. 오늘이 마지막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 시험을 꽤나 뭐 저희 스스로는 뭐 밖에 사운드가 어떻게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꽤나 괜찮게 봤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공연에 있어서 꼭 저희 싱어로서도 노래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크게 깨닫는 중요한 투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말 잘 발휘해서 다음에 있을 공연들 웰메이드, 지금보다 더 웰메이드한 공연으로 제 목표는 항상 투어 안 아깝게 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다음에 있을 공연들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이제 마치면서 어제 하루 종일 뭐 노래에 대한 생각도 했지만 이 시간에 요 소감 멘트 하는 시간에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나름 뭔가를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아까 그 영상을 보고 뭔가 다 하얘졌어요. 그래서 딱 다시 생각난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생각이 난 게 이번 투어만큼 저희가
정말 많은 선물을 받은 공연이 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저희가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 공연만큼은 매 공연마다 저희가 뭔가 하나씩 큰 선물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he Beginning World Tree 콘서트가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저도 형처럼 이 다음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되게 슬픈 날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기쁜 날이고 그리고 지난 공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마침표가 찍어져야 또 다음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들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더 기쁜 마음으로 오늘 공연을 잘 보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역시나 프레스텔라 하길 참 잘했다 그리고 덕분에 너무 행복하다는 마음이 드는 오늘 하루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올린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정말 저희가 미팅도 정말 많이 하고 피드백도 정말 많이 하고 하나하나 정말 한땀 한땀 이 공연을 위해서 또 회사분들도 정말 저희와 함께하는 처음 이 앨범 투어다 보니까 정말 공을 많이 들여주셨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공연을 도와주신 우리 비트 회사분들과 스태프분들 그리고 숙별밴드에게 한 번 더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나고 그래 우리 이번에 프레스텔라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런 마음을 다 품을 수 있게 내일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시 마음의 고향 서울에서 마지막 문장 제가 하게 됐네요. 와, 서울에서 시작해서 6개의 도시를 돌았어요. 저희가 서울, 부산, 전주, 수원, 고향, 그리고 대구까지 이렇게 돌게 됐는데 정말 매 도시가 계속되면 될수록 그 많은 분들이 마지막 저희 원래 처음에는 마지막 곡입니다 할 때 아 이런 멘트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점점 공연이 진행되면 될수록 마지막 곡이라는 말을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럼 마제캉 끝나고는 아 하지만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공연이 그래도 이런 공연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희끼리도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공연을 보면서도 저희도 너무 소름이 돋았던 게 항상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다음이 예상되는 그리고 그 다음을 예상했던 그 기대치만큼 그 기대치를 넘어서 즐거움을 줬을 때 많은 분들이 더 큰 호응과 그리고 다음에는 포레 콘서트를 또 와야지 라고 생각해 주시는데 오늘 그 이 함성 소리로 여러분들의 대답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투어 콘서트를 시작하고 앨범을 내면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앨범을 내고 나서는 좀 쉬웠잖아요. 오히려 앨범을 내고 나서는 조금 아 그래 이제는 투어 콘서트 하고 한데
이번에는 정말 3개월 동안 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너무 좋은 기회로 서울 페스타라는 곳에서 출연했고요. 정말 많은 방송에서 출연했고 또 얼마 전 한지 드림 어워즈에서 K글로벌 크로스오버 그게 다 정말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희 돈 진짜 많이 쓴 것 같아. 진짜 돈이 느껴지는 공연이었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근데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에 단 하나도 더 쌓을 수 있었고 더욱더 좋은 음향으로 할 수 있었고 오늘 이렇게 뻘건 옷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예. 진짜 여러분들 저희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랑과 이 환호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박수 소리로 저희 포레슬라가 계속 무럭무럭 자서 이 세계수가 정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세계수가 저희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지금처럼 정말 사이좋게 이렇게 네 명 뭉쳐서 오래오래 여러분들 저희 여기에 주름 엄청 많이 생길 때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얼마 전 제가 하는 헐 다만 라디오에 사연이 한 분 오셨어요. 굉장히 그 원래는 암이 치유가 되셨는데 다시 재발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데 포레스텔라 콘서트 월드트리 콘서트를 보고 나서 이런 다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큰 울림이 제겐 되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건강하고 또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할 때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아니 서울 안 오셨는데 사진 안 찍으면 되겠어요, 그죠? 우리 정말 이게 오늘이 제일 젊을 때죠. 예, 오늘이 지금 제일 내 인생 제일 젊은 날이야. 계속 늙어가고 있어. 아니야, 젊어지고 있어. 네, 젊어지고 있어.